장군. 멍군. 아, 이 방법이 안 먹히네.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장군. 멍군. 오, 이거 말을 안 먹고 저 방법으로 피하네? 웬일이야? 그러면 그치. 그리고 장을 가고. 장군. 멍군. 그러면 포를 던질게요. 한번. 그리고 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일로. 뭐든 좀 쪼여보려고 간 건데. 갈 수가 있구나. 아니구나.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잠깐만. 이게 아니었어요. 길을 좀 열어보자. 아니야, 이게 아닌데. 장군. 장군. 얘가 어떤 수를 보는지 한번 그냥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장군. 멍군. 장군. 멍군.
뭘 되돌려서 생각을 해? 어떤 수를? 여기서? 일단은 근데 여기서는 이거밖에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이러면 이제 포가 또 먹을 거잖아. 답이 없잖아요. 하나는 먹혀야 될 운명이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힐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러니까 하나를 던지는데 그냥 어디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미끼를 냈더냐 이거죠. 미끼는 냈다 된다는 거죠. 쪼를 중앙으로 다 모으면 그럼 차가 먹혀버리는데? 그럼 차가 다 죽잖아요. 못 모으지. 장군. 멍군. 한 1로 빼버릴까? 포를 거면. 장군. 멍군. 장군. 멍군. 그러면 이제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차를 놀이구장 친다고? 장군. 멍군. 타시장. 장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그러면 이겼네. 통수 걸렸네요. 아, 얘가 포기한 거야? 왜 포기했지? 수가 없나? 포기도 하는데? 컴퓨터가? 왜 포기를 했죠? 뭔 상황이지?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더 빨리 끝낼 수 있나? 어쨌든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지금 내가 계속 초반에 이렇게 장군을 때리는 이유는 제가 원하는 포진을 못하게 장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멍군. 장군, 멍군. 원하는 포지션을 못 때리게끔 미리 압박을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 네 장군, 장군인데? 멍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죠. 그 여기서 우리 아군 차를 살리면 아군 상이 죽고, 아군 차를 잡으려고 하면 저기 있는 상이 죽든지 차가 죽든지 하는 거잖아요. 응. 이제 여기서부터가 갈림길이잖아요, 보통. 뭐 이렇게 되면야 뭐 나야 뭐둘다 살리는 거지만. 장군. 그리고 멍군. 그러면 이제 차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말을 이렇게 빼버리면 장군. 멍군. 그래도 포가 없어지네. 좀몇수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여기였거든요. 여기서 아까 차를 살린 것보다도 결국은 차는 언젠간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 차를 빨리 잡는 거냐, 아니면 우리 차를 좀 오래 지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차를 지키는 것보다 차를 잡는 게더 낫나? 약간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수 이게 그 여기였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내가 이걸 빼서 그 여기가 지금 서로 한 수씩을 둬서 그 빠진 건데, 이건 내가 상을 빼면서 장을 때려보니까 지금 마루 멍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수더 가봤자 이렇게 상이 요 앞으로 나온 이상 보통 상들은 쫄아다 먹고 난 죽어도 좋아 하는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르게 둔다고? 여기서 뭘 다르게 둬? 상 바로 옆에 있는 쫄? 상 바로 옆에 있는 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니면 뭐 이런 거? 이건 아니고 이쪽 빌드업 이러면 또 포가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아니야. 이제 저 정구 안 믿을래. 이렇게 하면 이제 상은 못 가요. 가 아닌데, 잠깐만. 아, 그냥 잡으라고? 아, 그러면 일단, 아, 막기는 열리는구나. 멍군. 그러니까 이렇게 방금 마장 때리고 멍 때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 포를 먹고 바로 죽으라고? 아, 그냥 이제 저렇게 던져가지고 그냥 포 먹고 희생하라고. 그럼 이제 차가 이 길로 갈 수는 있는데. 아, 그러네. 아닌데?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일단은 그 뛰어넘어다닐 그 기물이 많은 이상은 일단은 지금은 포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은 포가 뭔가 포 앞에 뭔가 지금 자유롭게 뛰어넘어 다닐 게 뭔가 많으면 그 포는 최대한 빨리 잡는 차하고 포는 빨리 잡는 게 좋아. 차하고 포는 잡을 수 있을 때 빨리 잡는 게 좋아. 그리고 어차피 초반에 차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뛰어넘는 포를 오히려 그러니까 차보다는 포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초반에는. 후반에 가면 차가 길이 열려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포 하나는 잡았어. 그 다음엔 계속 압박을 가나? 뭐 한번 압박을 줄까? 장군. 멍군. 그러면 그러네. 여기서 공짜로. 그리고 돌아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차는 절대 못 움직이게 해야 되니까. 아, 요 상황에서? 그러긴 하네. 그러면 다시 바꾸. 그치. 치고 빠지기. 그리고 그 다음은 상을 못 돌아가게 한 다음에 아니야. 지금 이그 다음에 이걸로 그 다음에 피해 아닌가? 잠깐만. 여기서 쪼랑 그냥 먹어도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잡어. 지금 이쪽은 포를 비키는 순간 차 하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쪽은 봉인을 해놨고 이제 나가봐야지. 잠깐만요. 장군. 여기서 장을 때려버릴까?
장군. 멍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먹고. 이쪽으로? 장군. 멍군. 그럼 이렇게 되는데?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장군. 멍군. 그러니까 그러면 장군. 그다음 멍군. 그다음에 저 말을 뭘로 저 말을 뭘로 잡느냐가 문제인데. 하나 잡아야 될거 아니야. 아, 이걸로 때려 장군. 보려고? 멍군. 그럼 포로 갔다 오나? 그 다음에 포로 갔다가 빠지나 다시? 장군. 그 다음에 이 장은 막으면 되고. 그리고 요 말은 막 뭐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포기를 했지 얘가? 마로 갈 길을 막아버려서 포기를 한 건가 그냥? 얘는 말을 갔다가 장을 때리려고 했는데 마가 길이 막혀버려서 포기한 건가? 그러니까 얘는 왜 불리하면 왜 포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끝나면 포기해버린다고? 알고리즘이 그렇게 커버린 거야? 일단은 초반에 계속 압박을 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장군. 장 때려버리고. 멍군. 장군. 멍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번엔 제가 젖으러 가네. 미끼로 갈까?
멍군. 아니야, 일순은 아니야. 장 때리고 멍을 한 순간 살을 도망가. 그러고 이제 얘는 살아야지. 그 다음에 뭘로 가나? 막기를 열어볼까? 그냥 말을 갖다가 상을 하나 먹어버릴까요? 껀덕지가 여기서 조금 그러네. 뭔가 그냥 맘에 드는 수가 별로 없어. 앞으로 나가볼까? 그리고 장. 장군. 멍군. 은 안 되겠고. 그럼 이렇게 하면 먹겠죠? 하나 먹고. 아, 그러면 이제 나가도 돼. 가 아닌데, 잠깐만. 왜냐면 내가 그 아, 이걸로 나가면 돼. 장군. 멍군. 좀 위험한 수긴 한데 한번 던져볼까요? 장군. 역시 그 수로는 안 되는군. 맞고 가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제가 빠져버리죠.
장군. 장군. 아까 이장 한번 장군, 때리고 멍군. 여기까지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쪽을 한번 묶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 상을 잡고, 그래. 이것도 아닌데. 얘부터 한 이쯤을 나가 버리고 시작할까? 아니, 안 돼. 그러니까 차는 일단 뺐어요. 이렇게 빼고. 다음에 이제 먹어버릴까? 그치. 여기서 보험으로 와버리겠지. 이수 가기 전에.
장군. 장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아까 안한 거예요. 피할 수야 있지. 장군. 상장인데, 절로 저 뒤로 빼면. 위험하니까 빼고. 걔저 상하는 어쩔 수 없어. 장군. 멍군. 아, 아까 그 포장의 경우를 막아버리네, 이 새끼가. 장군. 그러겠지. 난감하네. 그러니까 지금 요쪽에 쫄 셋은 그대로 요 차를 묶어둬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쪽은 묶어놔야 되고 얘는 나가고. 뭘로 나가지?
그럼 이제 이거를 뚫어야 된다 이거지. 이걸로 뚫어야 된다는 건가? 장 이쪽 갔다가 던져본다. 그치, 안 속죠? 그러면 장. 이제 하나 먹자. 요짓을 못하네. 네,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군. 멍군. 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그냥 저 말을 먹어버려도 상관없다 이건가? 이걸로? 그렇긴 하네. 근데 이거 딜레이가 엄청 큰가 보다요. 그 채팅이 딜레이가 엄청 큰거 같네요. 에휴.
그러니까 이게 장군, 멍군, 초반에 계속 압박을 줘야 돼요. 장군, 예. 멍군. 그러면 저기는 그냥 놔두고 포진이 개판이라고? 이번엔 한번 좀 잡을 수 있는 걸로 한번 잡아볼래. 장군, 멍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빗장 해버리려고 하나 돼? 장군. 멍군. 아, 이수 해도 되는구나. 아, 하면 안 되겠구나. 차가 일로 오면 끝나는구나. 하면 안 되는 수가 하나 있었네. 좀 위험한 수가 하나 있는데. 장군. 멍군. 그러니까 이수 때문에 안 된다니깐요. 장군. 멍군. 이렇게 되는 아이가? 장군.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포로 쫓아내는 거는. 이수 때문에 못해요, 지금.
내가 괜히 안한게 아니에요. 장군. 멍군. 창을 어떻게 치냐 이제 여기서. 뒤집을 수가 안 보이는데. 쫄이 절로 가버리는데. 이수가 먹힐진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지지 않는 방법은 이 지금 내 수비진을 안 치우는 것밖에 없어요.